안녕하십니까, 라텔입니다. 네, 오늘 요 준비한 영상은요, 제가 지난 일요일날 게임 중에서 권총전을 진행했던 영상이거든요. 이날 권총전에서는 제가 MMP9 코스타 커스텀 버전을 가지고 나가서 죽였는데, 이날 날씨가 한 34도? 35도 요렇게 찍었을 거였고, 너무 더워가지고 가스를 이제 넣는데, 제가 노멀 가스를 넣었어야 되는데 파워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 압력이 더운 날씨에 더더욱 높아져가지고 밸브를 못 치더라고요.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에어코킹이 돼버렸어요. 압력이 너무 높아. 그 이렇게 이제 하는데, 아 이거 나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데, 또 의외로 그냥 이게 또 죽이다 보니까는 그냥 진행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게임에 집중을 했는데, 집중하면서도 야 이거 이대로 에어코킹으로 써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,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 MMP9 마루이 버전이거든요. 마루이 MMP9이 두 종이 있는데, 지금 코스타 버전 같은 경우는 노멀에 이제 슬라이드하고 아웃바레 그 정도만 제가 지금 바꿔준 거고, 지금 스틸 버전 그 녀석에게는 가더사에서 나오는 그 스틸 해머 그 부품을 제가 바꿔서 껴줬었거든요. 근데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 스틸 버전에 그 탄창을 놓고 쏘니까는 그건 또 눌러주더라고. 그래서 아마 그 옵션 부품이 그런 성능을 내게끔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한번, 날씨가 지금 아직 더우니까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가지고 나가서 그거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나중에라도 준비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기 지금 세 탄창을 했는데, 두 탄창은 파워가스를 넣고 한 탄창을 노멀가스를 넣어가지고, 그 노멀가스 넣은 탄창은 잘 작동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뜨거운 날 가스 권총 장난감이든 가스 수총이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실 때는 노멀가스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분들,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가지고 필드에서 죽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이후로는 제가 이날 이렇게 에어코킹을 쓰면서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. 이제 앞으로 에어코킹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의외로 쏘는 족족 잘 맞아가지고 재밌게 권총전을 즐겼던 영상이니까 한번 좀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끝. 한시.
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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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들어왔어. 나는 에어컨 키냐 지금. 가스가 네. 압이 너무 높은가 봐. 이거? 지금 못 올려서. 제가 바라보고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여기도 있어. 12시 가운데. 네. 아니! 예! 와! 야! 아, 들어간 거야? 깽크! 깽크! 아니, 하네. 안에 너무 높으니까 에어컨 되잖아. 어디서요? 해봐, 해봐. 아이고.